안녕하세요. 쿵푸 주관장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청소년이신 것 같은데 질문을 하나 주셨어요. 제가 예전에 정권 푸시업 하는 거 영상을 올렸는데 그 영상을 보시고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 청소년기에 정권 푸시업을 하면 뼈가 들어가거나 문제가 생기지 않는지 후유증 같은 게 없는지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 경험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그 초등학교 때부터 태권도 시작을 해서 굉장히 좀 빡세게 좀 훈련을 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도 좀 아쉽게 생각을 하는 게 제가 태권도 선수를 해야 되니까 체육관에서 굉장히 제 체중을 이렇게 늘지 못하게 이렇게 막았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체중이 가벼웠었고 그래서 제가 이제 훈련도 굉장히 좀 심하게 좀 초등학생인데 비해서 되게 심하게 훈련을 좀 받았었죠. 그래서 체력은 좋았었는데 제가 좀 나중에 신체 성장에 조금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제 지난 경험을 토대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저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때 이미 그 한 시간 동안 주먹 쥐고 엎드려 뻗쳐 막 이런 거를 벌칙? 뭐 체육관이나 집에서 주먹 쥐고 엎드려 뻗쳐 해서 어느 정도까지 됐었냐면 그 체육관 바닥은 약간 탄성이 있잖아요. 근데 집에 같은 경우 옛날에 집 장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얇았거든요. 그 탄성이 전혀 없어요. 그 바로 밑은 콘크리트죠. 거기에다가 이제 그 주먹을 쥐고 엎드려 뻗쳐서 한 시간 동안 이렇게 서고 이랬던 경험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멀쩡합니다. 제가 그 경험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글쎄요 이제 그 주먹을 어디다 대고 하느냐 이런 것도 문제가 될 것 같긴 한데요. 사람 생각 뼈가 생각보다 그렇게 약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그 지도자한테 배우지 않고 그냥 아무 벽이나 이런 데다가 정권 지르기를 막 쳐대는 거죠. 그러면 뼈가 상하기도 하니까 이런 건 조금 조심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정권 푸시업 을 얘기하니까 제가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그 일단 청소년기시잖아요. 청소년기에는 어떤 그 정권을 단련하고 막 그런 푸시업을 하고 이런 운동보다는 신체가 잘 성장할 수 있게끔 뭐 점프를 하는 운동을 많이 하고 잠을 푹 잘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는 것 저는 그쪽이 조금 더 여러모로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좀 질문하신 부분과 좀 궤를 달리하는 답변이기는 한데 일단은 잘 드시고요. 편식하지 말고 잘 드시고 그리고 일찍 잠을 자시고 잠을 자면 좀 길게 주무세요.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가능하면 좀 즐겁게 좀 생활하실 수 있도록 좀 마음을 계속해서 개워내셨으면 좋겠고요. 달리기 같은 거 많이 하세요. 그리고 점프 같은 거 농구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운동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그 격투 싸움 이런 것들이 사실상은 고등학교 졸업과 함께 우리의 삶과는 거의 멀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초중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할 땐 약간 정글숲 같아서 친구들 간에 약간 그런 다툼이나 이런 게 있어도 선생님들이 무기나고 넘어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던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과거나 지금이나 여전히 동일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막 이제 주먹을 쥐고 푸시업을 하고 막 이런 거 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체격을 좀 키울 수 있도록 잘 먹고 잘 자고 이런 것을 조금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수련 나오시는 형님 중에 한 분이 그 자제분 그 키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하신 적이 있었는데요. 키를 크려면 일단 상체 근력 운동을 너무 많이 하지 않는 게 좋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일단 저는 그 근거는 잘 몰라요. 근데 그 형님께서 이제 여러 가지 좀 책도 많이 보시고 또 신경도 많이 써서 자제분이 그 일가친척 중에서 좀 키가 큰 편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어느 정도 이제 신뢰를 하고 한번 내가 실천해 볼 필요는 있잖아요. 어차피 우리 인생에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도전하고 노력하고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주먹을 팔굽혀펴기 할 때는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팔굽혀펴기 하라고 이 두 부분이 정권의 검지와 중지 부분 이 부분이 닿도록 팔굽혀펴기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뒷부분, 중지, 소지, 약지 부분을 대고서 팔굽혀펴기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느 부분이 맞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진 않고, 이 부분도 저 부분도 만약에 하시게 되면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되,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그 운동에 집착을 하시거나 해서 자기 몸을 굳어지게, 자기 몸에 힘쓰는 방식이나 이런 게 굳어지게 만드는 것은 저는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선수를 한다거나 계속 그쪽으로 나가는 어떤 이유가 있는 분들이라면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저한테 질문 주신 분이 만약에 좀 강해지고 싶다 그런 욕구로 생각을 하시는 거라면 그냥 달리기 많이 하시고 하체 운동하시고 점프 같은 거 많이 하시고 일단은 그런 걸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100m 달리기 이런 거 있죠? 전력 질주하는 거. 이런 운동 굉장히 좋습니다. 일단은 제가 경험한 바로는 학창 시절 이렇게 학교 다니면서 보면 체격이 좋으면 일단 시위를 걸지 않아요. 그러니까 길거리 나가서도 저희 친구 중에 하나가 싸움 굉장히 잘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초등학교 2학년 때 이미 뭐 중학생 형들을 때리고 이랬던 친구가 있었거든요. 굉장히 체격이 좋았어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체격이 너무 좋으니까 어린 나이인데도 밖에 나가면 액면가가 나이가 많아 보이는 거죠. 그리고 힘이 있어 보이고 그 주변에 시비 거는 사람이 없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저 아는 분 중에 체격이 정말 작은데 싸움 굉장히 잘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외부에서 보여지는 그 풍채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잘 먹고 잘 자고 잘 쉬어주고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잠은 좀 길게 주무십시오. 이렇게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다시 짧게 말씀드리자면 저는 근력 운동하면서 뼈를 상한 적이 없어요. 그 전권 단련한테 푸시업 같은 거에서 상한 적은 없고 제가 이렇게 격파한다고 뭐 치다가 잘못 쳐가지고 중지 쪽이 뼈가 다친 적은 있는데 팔굽혀펴기 가지고 다친 적은 없으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염려하진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 전권 푸시업에 대해서 질문을 나온 게 있어서 간단하게 답변을 드려봤고요. 하여튼 간에 청소년기에는 잘 먹고 잘 자고 건강한 생각하고 좋은 것만 보고 생활하자. 이게 가장 이상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영상 제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다시 다른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일매일 행복하시고, 삶에서 어떤 투쟁심이나 어떤 호전적인 성향을 키우는 것보다는 주변에 좋은 친구들을 많이 사귀는 것, 그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많이 사귀는 것, 이게 가장 이상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그 모든 내 삶의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힘을 길러야 되겠지만, 그 힘이 꼭 물리력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물리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멘탈이 좀 좋지 않은 사람들은 굉장히 호전적이라서 이 주먹으로 주변을 망가뜨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